뭐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라 이렇게 소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 출신의 원로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뭐 있고 뭐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 면전에서 유일하게 그냥 그렇게 전라도 출신의 박주선 전 의원이 나서서 이번 3구 대선에서는 부정선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냐, 이야기. 대한민국 이회창이도 있고 이인재도 있고 그 많은 그냥 기라성 같은 원로 정치인들이 보수 정당에서 출발해서 출세들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 가운데 단한 사람도 3구 대선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수 있냐 이야기죠. 야, 제가 또 한마디 할 해볼까요? 말도 하시죠. 예. 우리 우파 유튜버들, 유명한 유튜버들인데, 부정투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안 거요.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논평은, 부정투표를 논하지 않고 하는 논평은 다 엉터리입니다. 거짓이죠. 다 엉터리입니다. 보고 또, 어떤 놈은 또 오셔 이준석이한테 아부한다고 방송을 그렇게 또 많이 합디다. 유명한 유튜브인데. 그러고 또 이번에 뭐 유경준인가 뭐그뭐뭐그 국회의원이 초선 있더라고요. 예. 그 얄궂은 걸로 엉터리로 다 아부글을 써갖고 노동부 장관에 기용될 확률이 많다는데 그런 사람 기용하면 안 됩니다. 그 소위 말로 관심 아닙니까? 그런 관심이죠. 관심을 갖다 장근에 서가 됐어요. 그래도 또 유명한 또 교수들, 칼럼니스트들, 부정투표 논하느라고 글 쓰는 거는요, 그 전부 거짓이죠. 위선이고, 위선이죠. 위선자들입니다. 네, 하나를 보면 그래서 열려 알 참, 수 있다고. 우리 지식층들이 이렇게 비겁한지 참, 이 가슴을 칠파입니다. 예, 김혜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저 역시도 이제 매일 아침 조간 신문을 보고 이러면은 참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죠.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이슈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본질을 보지 않고 다 피해가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데 교수나 예. 유튜버들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돈 그러더라고요.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돈 아, 때문에. 그게 또 예. 누나와 연관되어 예,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부정선거를 언급하게 되면 이제 탄압을 당하니까 광고 수입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정 정치인들을 뭐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또 그쪽하고 거래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게 다 돈입니다. 그런 이유가 예, 있구나.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다 돈이죠, 돈.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네. 입을 다물고. 내가 그 보고 어찌 열난지 합죽이 너 엉터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댓글도 달고 또한 사람은 또니 그렇게 안 봤는데 니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고 댓글 막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달았어. 되거든요. 안 이제 되지요. 우파 유튜브 댓글 채널들은 조금 그래도 그런 많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국민을 갖다가 깨우쳐야 될 텐데 오도하는 거니까. 오도하는 노력이 되겠어요. 참 대한민국 참 근데 이제 지금 보수를 못 받아. 보시면은 지난 2월 11일 날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사전투표 독려를 이제 나섰는데 지금 이제 3구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은 다 덮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농공 행상만 논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정책적인 실세였거든요. 그 이게 윤석열 예. 성명서를 내게 된 동기가 예. 3구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전부 아가리 닥치고 지내가기 때문에 제가 왜라도 먼저 총매 역할을 해서 우리 일반 당원들이 국회의원들 힘을 얹고 일반 당원들이라도 좀 깨우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맨 먼저 총대를 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월 7일 날 이제 예. 지방에 이제 인터넷 매체인 시사 뭐 미래신문에 이제 그런 국민의힘의 중앙위원회 그런 저 지도위원단이 선거대책회의가 열린 광경을 김모 씨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이 이제 화성에,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주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대다수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성토하는데, 이제 그분은 반대 입장이니까 다른 입장이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도위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2월 달에 벌써 많이 비판을 했던데, 그때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앙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의 그런 견해, 그런 분들 중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들을 가지신 분이 많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6, 7일 날 제가 주관해서 집합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거운동에 이제 들어가기,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나는 부정투표에만 맞겠다. 너는, 너가 이 우리 지도위원들 전부 다 경력이 많아서 자기가 이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선거운동을 해라. 하는데 그 화성에 그날 모인 사람 중 화성 그 친구 한 명만 반대를 하고 반대를 했구나. 전부 다가 부정투표이건 안 된다. 만장일치로 그한 사람 빼고 전부 다가 부정투표한데 그때부터 우리는 지도위원단은 제가 들어서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모이면 지도 이게 부정투표 이거 안 막으면 안 된다. 이래가 나는 이번 선거는 부정투표만 막는다. 사전 그 부정투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막아야 된다. 이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2월 7일 날 국민의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그 지도위원단 회의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화성에 계신 그 K씨 한 분만 반대하고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부정선거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당 지도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K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젊은 분이던데 그 젊은 분인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그때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한번 다뤘습니다. 거기는 국민의당에서 왔습니다. 아, 국민의당에서 오셨구나. 예, 국민의당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에는 그전부터 저 먹고 그 안철수하고 같이 그걸 했고 이번에 화성시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런데 이 참, 예, 뭐, 요즘에 이제 그런 그한 시청자가 전국의 모든 그런 권력에 그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의 그런 그 선거 결과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을 그래프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공해서 그것을 제가 꾸준히 이제 노출시키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좋은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 사람이 상식이나 그런 것만 갖고 있으면은 그냥 딱 자료만 보면은 아 이게 엄청나게 조작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어떻게 그당 지도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뭐 어떤 저의라든지 의도라든지 목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좀 세월을 좀 오래 사신 분 입장에서 그런 그당 지도부의 행동 이런 거에 어떤 저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예. 그 우리 작년 6월 전당대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일입니다. 수가 없죠. 이준석이를 이준석이가 저쪽에 뭐 문재인이나 뭐 더불당한테 뭐 한마디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박 김정숙이 뭐뭐뭐 그온 이야기 나와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것은 참 저쪽에서 머리 좋게 정말로 희한한 사람을 잘 갖다는 꼽아 저거 꼽은 거죠. 본대로 생각 이상으로 잘 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송상남 문제 나오고 만약 다른 것 같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날랐죠. 정치적 공세를 했겠죠. 알아요. 왜 자기 편을 갖다고 건드려요? 건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지령을 받는지 알아서 하는 게지 모르지만은 이놈 전부 지 똘마이대로 앉혀놔놓고 지 마음대로 막 오아래 뭐막 없이 막 치고 받으니까 아까도 얘기는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완전 개파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 경선 같은 건데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충분히 할수 있고 또 내부에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그런 뭐 여론조사는 다 능숙한 조직들이 있는데 지금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피고가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냥 당내 경선의 중요한 모든 종류의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결정 권한을 다 넘긴 그런 그것도 그냥 어떻게 그냥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이준석이 등장하기 이전에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북한 그 간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 주위에 우리 당에도 더블당 간첩 내지 동조자들이 버글버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다 그 제도를 던져주면 저쪽에서 알아서 오니까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식구들이 당권을 잡았잖아요. 예. 계획대로 된 거거든요. 제가 더 무서운 거는 다음 전당대회도 또 그렇게 할까 봐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당에 이 계몽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관위를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선관위 매김 지금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 선관위 작품이라는 거가 미운 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이쁜 놈을 올려줄 수 있는 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번에 대구 중남구의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준석이가 사무실도 없고 뭐 SNS로가 했다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국민의 힘이 좀 정상화돼야 이 모든 것이 또 가능할 건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딱 희망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서 변화가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지도력입니다. 지도자는요, 능력이 없으면 조직이 망하고 우리 국민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죽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저는 윤석열 당선인 우리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간 우리 당에 있던 부패한 정치인들 제끼고 신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분이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부패 척결로 하고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선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참 김혜진 회장님 이게 이제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게 이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9일 대선 이게 이제 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선거 공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는 어떻게 추측하게 되는 그러면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좌파들이 소위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영구 집권, 장기 집권을 그냥 꾀하려는 확고한 목표에 따라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국가가 완전히 접수당할 뻔한 겁니다, 지금. 접수단은 그냥 거의 직전에 그냥 어떻게 그냥 기사회생해 가지고 잠시 멈추었었는데 이 선거 부정을 좀 이렇게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김혜진 회장님 보실 때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나 제안 정치판을 그동안 쭉 경험하셨으니까 어떤 거를 좀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을 믿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직무 감사를 해야 감사원 감사.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요. 감사원 감사 무조건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 그리고 또 상고 대선에 고소 고발이 돼 있으니까.
이 검찰에 고발된 내용대로 검찰이 양심을 갖고 똑바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뭐 잘해라 못해라 할거 없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법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두 가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우파는 선거에 대한 그 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건 있지. 선거에 대해서는 양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좌파들보다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도 절대 누구도 부정 투표를 못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대통령, 강력한 대통령 주도하에. 이 보면은 뭐그 이제 586 운동권 정치인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선악 개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선악 개념입니다.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냥 없습니다.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선거를 훔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악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조국 씨 이제 딸이 뭐 고려대학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퇴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전혀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잘했는데 그냥 세상에 억울하게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악 개념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그건 선악 개념 없으면 엄청난 악이지 않습니까? 악과 지금 투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어깨에 이제 지워진 그 책무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나라가 여기서 이제 한번 반전을 못하면은 진짜 이제 진짜 골로 가게 생겼는데 이제 그동안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것을 한몇 명을 보셨습니다. 2005년부터 쭉 이제 국민의힘에 관계됐으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좀 어떨까 싶습니까? 저는 지금 이 선거에 관해서도 예.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 야,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침묵하네요. 너무 침묵하는 그것은 오히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하고 예, 진짜 알고 있다는 침묵하네요, 거는 그냥. 침묵하는 그 자체 나는 아 지금은 만약에 선거 4.15나 3.9 얘기를 하면 더불어당에서 이뭐 제일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난리가 아킬레스 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까는 얘기했죠. 이걸 모른다면 바보 멍청입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면 비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표 후보, 아, 대통령 절대로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고만 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부정, 과거 4.15, 3.9 부정투표에 대한 조사만 해도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하고 국정동력이 생길 겁니다. 그럼 4,50명이 저쪽에서 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완전히 정당 자체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 버리겠죠. 도덕적으로 너무나 비난받을 테니 그쪽이. 그럼 얼굴이 워낙 뻔뻔해서 뭐 내려앉진 안 하겠지만은 4,50명이 떨어지면 그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설마설마하지만은 그딱 조사해서 발표하면요. 공박사님도 그딱 기억이 어떻게 될게딱 그려진다 아닙니까? 그래지죠. 그려집니다. 저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해로 윤 대통령이 쉽게 전국을 장악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